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법칙. 아, 돈 버는 지혜군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께서 한번 다뤄달라고 요청을 해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조지 S. 클레이슨이라는 분이 썼고 출판사는 구길 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가격은 13,500원이고 페이지 수는 232쪽으로 뭐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약간 동화, 약간 우화 형식으로 우리가 그 돈을 버는 핵심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그 법칙들을 딱 써놓으면은 사실 뭐 되게 일반적이고 되게 뭐랄까요 그 특별할 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너무나 그런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진리 같은 얘기들을 재미있게 뭔가 약간 동화, 우화의 형식으로 이야기의 형식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은 특히 또 원리 원칙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재산을 모아가는 법칙. 두 번째, 돈의 중요성. 세 번째, 부자가 되는 비법. 네 번째, 부자가 되는 길은 어렵지 않다라는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모아가는 법칙 24쪽입니다. 그래, 젊은 시절까지 우리는 똑같았지. 그런데 자네들이 아직까지 근근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그것은 자네들이 재산을 모아가는 법칙을 몰랐거나 아니면 그 법칙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세. 운명의 수레바퀴는 누구에게도 영원한 재물을 허락하지 않는 심술궂은 여신이네. 어쩌면 노력 없이 얻은 황금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가차 없이 파멸시키는 심판자이기도 하다네. 게다가 그 여신은 우리가 황금을 두서없이 낭비하도록 만들기도 하네. 그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벌어들인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걸세. 아무런 보람도 없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재산을 펑펑 써대고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걸세. 반면에 정반대인 사람들도 있네. 지독한 수전노인 사람들. 그들의 괴짜기에 들어간 돈은 도무지 나올 줄을 모르네. 그들은 벌어들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지. 왜 그렇겠나? 그들은 돈을 다시 벌어들일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나? 도둑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도 편안할 때가 없을 걸세. 그야말로 공허한 삶이 아니겠나. 돈을 쌓아두고도 그처럼 불행하게 지내야 하니 말일세.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네. 손쉽게 황금을 벌어들일 뿐 아니라 나날이 더 많은 황금을 벌어들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네. 물론 이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지. 나도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소문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네. 하지만 갑자기 커다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결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네. 재산을 모아가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의 이야기가 이제 어떤 한 갑자기 큰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자기랑 같이 이제 지냈던 약간 그 친구였던 거죠. 근데 그때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사람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자네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나?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네가 이제 재산을 모아가는 법칙을 몰랐거나 그 법칙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법칙을 이제 혹시 아시나요? 이 책은 이제 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비법이나 그 원리, 이 책에서 말하는 법칙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중요성, 페이지 27쪽입니다. 젊은 시절 나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안겨주는 것들을 빠짐없이 살펴보았네. 그리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돈이 바로 힘이었네. 돈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네. 돈이 있어야 집안을 멋진 가구로 장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돈이 있어야 먼 바다로 항해를 떠날 수 있지 않겠는가? 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장신구를 살수 있고 반질되는 대리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돈이 있어야 신을 위한 웅대한 신전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확실히 돈이 있어야 이런 모든 일을 할수 있었다네. 돈이 있어야 세상을 즐겁게 살면서 우리 영혼까지 만족시켜 줄수 있는 것이래. 이런 진리를 깨달은 순간 나는 비로소 삶의 목표를 뚜렷이 정할 수 있었네.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이나 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네. 그저 남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싸구려 옷으로 만족해버리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네. 평생 가난한 사람과 뒹굴며 살면서 허망한 웃음에 만족하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네. 어떤 연회장에서나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네. 재산을 물려받을 희망이라곤 조금도 없는 가난한 장사꾼의 아들이었네. 그렇다고 특별한 지혜나 권력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네. 그러나 나는 내 운명을 탓하지 않았네. 대신에 내가 꿈꾸는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시간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네. 시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남아도는 것이라 생각하지. 자네들은 어떤가? 자네들도 마찬가지였네. 자네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시간을 덧없이 보내버렸네. 생각해보게.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야 됐는가? 아내와 자식,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공부란 무엇인가? 옛 현인은 두 가지 공부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네. 하나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세. 그래서 나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네.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아내는 즉시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했네. 우리가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양지에 산다고 해서 마냥 햇살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이 현명한 지식겠는가? 양지가 언제까지나 양지일 수는 없지 않은가? 이것은 세상의 이치였네. 양지가 음지로 변한 후에 슬퍼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돈의 중요성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가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돈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 뭐, 부동산 갭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중을 하는데,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돈을 벌게 하게끔 만드는, 원리라고 할까요? 그 근본적인 거에 깔려있는 거는 사실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 사실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뭐, 테크닉을 어떻게 해서는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돈을 왜 우리가 벌어야 되고, 돈을 왜 많이 벌어야겠다는 목표를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돈의 중요성을 먼저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아, 돈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돈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살겠다.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다. 라는 거를 명쾌하게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 내가 돈을 모아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만든 다음에, 이걸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리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빠뜨릴 수가 없게 되는데 결국 복리가 힘을 발휘하는 거는 사실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빠르게 뭔가 많이 버는 데 있어서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지 된다. 돈의 중요성과 시간의 중요성.
이 두 가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페이지 30쪽입니다. 부자가 되는 비법. 부자가 되는 첩경은 간단하네. 버는 것보다 덜 쓰게. 자네가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하게. 그럼 자네는 언젠가 반드시 부자가 될 걸세. 그리고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지. 나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네.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네. 그래도 용기를 내어보았지. 그게 전부입니까? 그것만으로도 가난한 양치기를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기에 충분한 비밀이었다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비법을 굉장히 뭔가 특별하고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저축에 우리의 돈을 모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를 그대로 두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죠. 근데 정말 우리가 뭐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는 이제 수입을 늘려서 부자가 되려고 하죠. 수입을 늘려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현재 2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3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저축하겠다는 생각인데 내가 300만 원을 벌 수 있음에도 200만 원을 벌고 있을 때는 그건 가능하지만 내가 지금 200만 원을 버는 이유는 내가 200만 원에 일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내 캐파를 50% 더 늘리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든 사람들은 다 내 수입을 늘려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수입을 늘리는 거는 굉장히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그럼 뭘 해야 되냐? 지출을 줄여야죠, 지출을. 돈을 아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뭐 26살에 이제 1억을 모았는데 저는 이제 그 뭐 알바를 막 하거나 직장을 다녀서 이제 1억을 모은 게 아닙니다. 저는 알바는 이제 한 6개월 했어요. 20살 때부터 26살까지 총 이제 6개월 정도 과외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종잣돈을 마련했죠. 그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모았나? 네.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굴려가지고 만든 겁니다. 제가 그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외비를 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도 안 썼어요, 진짜. 뭐 저는 영화도 좋아하지도 않고 뭐 저도 영화를 보려면 보겠죠. 근데 영화를 보는 것보다 돈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안 쓴 거예요, 저는 그냥. 안 쓰고 가지고 그 과외비를 그대로 저축을 해가지고 그걸 종잣돈 삼아서 이제 주식을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모았냐 하면은 딱 두 가지예요, 그냥. 안 쓰고 그걸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남들처럼 뭐 진짜 인스타그램에 나온 맛집에 가서 밥을 먹는 걸 좋아하고 뭐 옷 사는 걸 좋아했다면은 아마 저는 그 돈을 모으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안 쓰는 거에서 더 쾌락을 느꼈고 네. 안 쓰는 게 더 쾌락을 느꼈고 그 안 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불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수입을 늘려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사실은 지출을 줄이는 데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출을 줄인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 쓰는 데도 오는 쾌락이 있어요, 진짜. 내가 나만 이상한가? 뭐 아무튼 그런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페이지 38쪽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어렵지 않다. 언젠가 나는 이런 결심을 했네. 앞으로 100일 동안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조약돌 하나를 집어 강에 던지리라. 그리고 결심만 바로 그날부터 그대로 실천했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나는 무심코 그 다리를 건너고 말았네. 그때 내가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나. 내일 조약돌 두 개를 던지면 똑같잖아. 오늘은 그냥 넘기자고.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나? 아니었네. 나는 발걸음을 되돌려 조약돌을 집어서 강에 던졌네. 20일째 되던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 아카드 쓸데없는 짓이야. 매일 조약돌을 강에 던진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 그냥 조약돌들을 잔뜩 집어서 강에 던지면 끝나잖아. 하지만 나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네. 일단 목표를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아갔네. 그리고 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려운 일은 시작조차 않으려고 애썼네.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물었다.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자네가 말한 대로 부자가 되는 길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간단한 것이어서 누구라도 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세상에는 부자가 넘쳐 흘러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아카드가 대답했다. 우리가 땀을 흘리는 곳에서 재산이라는 나무가 자라는 법이네. 가령 어떤 부자가 멋진 저택을 짓는다면 그가 대가로 지불한 돈이 어디로 가겠나? 벼돌 상인이 그 몫을 챙길 테고 인부가 그 몫을 챙길 거네. 물론 예술가도 한몫 챙기겠지. 말하자면 그 저택을 짓는데 땀을 쏟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몫이 돌아가네. 그러나 저택이 완성된 후에는 어떻게 되겠나? 저택을 짓는데 지분한 X보다 더 높은 가치가 매겨지지 않을까? 게다가 그 저택에 들어선 땅은 어떻게 되겠나? 공터로 있었을 때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매겨지지 않겠나? 재산은 이런 식으로 불러가는 법이네. 재산의 한계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나? 페니키아 사람들이 해상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황무지에 그처럼 찬란한 도시들을 건설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약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조약돌을 이제 이 아카드라는 사람이 이제 뭐 부자인데 조약돌을 매일 하나씩 강을 건널 때마다 옮기겠다. 그러니까 강물에 하나씩 던지겠다라고 이제 했던 겁니다. 나 자신과 약속했던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조약돌이 무겁나요? 뭐 그냥 집어가지고 강을 건널 때 하나씩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카드가 이제 7일째 되는 날이죠. 7일째 되는 날 깜빡 잊은 거죠. 깜빡 잊고 이제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근데 강을 다 건너나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마 지나갈 거예요. 왜? 이 조약들을 뭐 하나 옮긴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아카드는 자신과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강을 건너서 조약돌을 집어넣습니다. 저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RMVD라든지 뭐 말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번 해봤어요. 하루에 100번씩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외쳐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방에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라고 이제 꿈을 심고 이거 하루에 100번씩 외치겠다 하면은 보세요.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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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외쳤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다섯 번 외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5초에서 7초 뭐 넉넉 잡고 10초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10번 외치는데 20초잖아요. 10번인데 20초고 100번 외치는데 200초잖아요. 그러면 한 3분에서 4분 걸리는 거예요. 100번 외치는데. 근데 이거를 매일 하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3, 4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매일 하는 게 어려워요. 똑같아요. 약하더라도 똑같아요. 이게 그냥 무심코 지나쳐요. 무심코 그냥 내가 오늘 이거 안 외쳤냐고 나중에 잠잘 때 누워서 생각해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카드 여기서 뭐 얘기하지만 이 20일째 정도 되면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 조합도 옮겨서 뭐하냐. 똑같은 생각 들어요 진짜. 이걸 내가 100번 외치잖아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 100번 외치는 걸 한 20일, 30일쯤 되잖아요. 똑같아요 생각이 진짜. 이거 뭐하러 외치고 있지? 이거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말 3, 4분만 투자해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안 하게 되는 거고 결국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이게 우리가 정말 사소한 거고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매일같이 하기는 정말 어렵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정말 이런 작은 거를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로서 이 아카드의 조약돌 얘기가 나온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이것도 못해? 정말 작은 일인데? 라고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거를 뭔가 일정 기간 동안 해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조금씩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일들, 조금 더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꿈들을 한번 100번씩 외쳐보는 거 해보세요. 근데 이게 진짜 100일 동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100일 동안 못했어요. 결국은 까먹어요. 까먹어서 하루를 걸려요. 하루 걸리면은 다시 1일부터 시작이에요. 100일 동안 못했으니까 100일 연속으로 해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 아카드의 조회 따라 똑같아요. 중간에 까먹기도 하고 뭐 한 3,40일 차 되면은 아니 내가 왜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또 들어서 안 하게 되고. 근데 이런 작은 일을 함으로써 뭔가 큰 일도 할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또 저택 얘기가 나오죠. 저택 얘기가 나오는데 저택을 짓는 사람과 저택을 소유한 사람의 뭔가 차이가 나오죠. 저택을 짓는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지만 저택을 짓는 사람은 그 저택을 완성시킴으로써 자신이 투입한 자본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이제 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물론 돈을 벌 수 있고 그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월급 모아서 부자 되는 것보다 아파트 사서 부자 되는 게 훨씬 빠르죠. 훨씬 더 확률도 높고요. 우리가 조금 재산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하시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채널들 많이 보시고 하시니까 여러분은 아마 어렴풋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걸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를 100일 동안 100번 외쳐보세요. 아마 중간에 분명히 까먹는 날이 있을 거고 아마 중간에 또 회의가 올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시고 다 하신 분이라면은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오늘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이제 올릴 거고요. 이 책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이제 구독자 분께서 한번 다뤄달라고 요청을 하신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다뤄줬으면 하는 책이 있다 하면은 제 카페에 있어요. 카페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보고서, 좀 시간이 걸려요. 제가 책을 읽는 시간도 있고 또 제가 미리 계획을 짜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책 다음에 이제 요청받은 책을 하기 때문에 좀 텀이 있긴 하지만 제가 반드시는 다루다는 거 다뤄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 책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꿈꾸는 자본가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7일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